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기본 사명. 한번뿐인 인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뿐인 인생 시작! 한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주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좋다고 가는 분도 있지만, 갔다가 별로 안 좋다고 돌아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갔다가 돌아오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셨고 또 그 천국을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영생이 시작됐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를 수도 없고 또 그 천국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우리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천국의 분명한 확신과 은혜와 또 그 귀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들을 때 천국의 귀한 소망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귀한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본기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기. 송창식 씨가 한번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항상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과정 중에 코드를 하나를 가지고 C코드를 쥐고는 계속 스트로크를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치는 걸 갖다가 30분 이상 한다. 항상 이것이 나에게 기본기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음악을 하는 또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 정말 눈만 감아도 기타 칠 수 있고 눈만 감아도 연습 안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자기의 기본기, 이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이분하게 이렇게 치는 거, 손의 움직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각을 저렇게 연습하는구나. 매번 그렇게 연습하는구나. 예, 그런 걸 봤습니다. 성악을 한 사람도 항상 노래하기 전에는 몸을 풉니다. 예, 우리의 육신이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목을 돌리고 근육을 풀고 또 이렇게 체조 비슷하게 몸을 풉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을 풀고 또 목을 풀고 그래서 보컬라이징이라 해서 또 반음 올리고 이렇게 하는 목을 갖다가 아래로 스케일을 연습을 합니다. 또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한원이라고 하죠. 한원으로 소리 막 연습을 스케일 연습을 합니다. 또 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겠고요. 태권도에는 무슨 기본기가 있습니까? 웜업. 예, 워밍업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워밍업 안 하면 막 갑자기 다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기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김병현 선수라든지 그 유명한 박찬호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은 겨울 시즌에 가장 중요한 체력 운동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치리만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도 그 가장 중요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기본기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기는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기본 사명은 선교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귀한 말씀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이 땅 위에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이를 짓자, 윗상자, 지상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유언을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인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것이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이 성경을 보면 다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타임에 한번 소망을 하세요. 얼마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서셨겠다.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행복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첫 번째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미션이라는 겁니다.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귀한 일을 3년 동안 하시고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러한 증명 장면 속에서 첫 번째의 기본 사명은 선교다. Evangelism.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교회의 첫 번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 있어서 이것을 나의 교회의 첫 번째 모토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동사가 뭐냐면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는 말이요, 미션 이제 미션러리로서 미션을 하러 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원어적으로는 라틴어로 미테레라고 합니다. 미테레, 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샬락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에는 아포스텔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출애굽하는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모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요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케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Go! 이렇게 먼저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음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 출애굽기 파란 글씨입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 민족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모나이즈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요. 교회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이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은 뭐란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제사장이죠. 나만 제사장입니까? 내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병신도지.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미셔너리가 다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복한 교회를 여기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을 넓히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서 첫 번째의 사명이라는 것을 봅니다. 19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사로 나가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애쓰고 교회에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벌로 죽어야 마땅할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에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 눈물이 납니다.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가만히 보니 가서 복음 전하고 너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라. 너와 같은 귀한 백성 한 영혼 돌아오기를 내가 가장 기뻐하고 그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 않냐. 내 소망이 그거다. 주님의 소원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복음 전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어찌든지 직장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받은 은혜가 큰 것만큼 용서받은 그 귀한 은혜가 큰 것만큼 사명으로 선교의 사명으로 똘똘 뭉쳐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
인종과 장소를 넘어서 all nations 그랬습니다. 피부 색깔과 이런 걸 다 넘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각 인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가서 선교 장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셔너리가 다 되자. 저희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갖고요.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종족들이 이미 이 캘리포니아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가깝게는 멕시칸뿐만 아니라 또 몽고 사람이라든지 또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인도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더 눈을 뜨고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갖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사명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가진 재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우리 태권도 선교로 우리가 이제 가기 위해서 아이들 지금 태권도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제 마음을 모아서 6월 말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미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죠? 그분들은 슬로우 모션도 하고 이런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 때문에 도리 일하지 않고 마약과 막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점점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려주고 태권도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귀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6월 달을 위해서 우리가 복고심 맞추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 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서 전도지를 4,000장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아웃리칭하는 이러한 선교가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람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명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열심으로 주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기본 사명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Primary mission of the church is worship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골프 치러 이제 친구하고 가기로 했대요. 교회를 이제 땡땡이를 치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놓고 한 사람은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안 오고 한 시간 지나서 그렇게 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시간 늦었어. 오늘 분명히 이렇게 모이기로 했잖아. 만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 내가 올래니까 마음이 한쪽이 캥겨가지고 내가 동전으로 던졌어.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은 내가 골프를 치러 가는 거로 해서 이렇게 익스큐즈 하려고 내가 던져서 아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갔다 왔구먼. 아니 자꾸 앞면이 나와서 뒷면 나올 때까지 던졌어.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뭐 10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거저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한 인생들을 축복하시고요. 제 그 친구들도 보면은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 그런데 같이 임원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 안 다니고 그 뭐 본인이 안 다니니까 부인도 안 믿는 부인 얻었고
난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다. 본인은 그거를 큰 문제로 생각 안 하는 거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믿고 기도는 해줍니다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날마다 되새기고 확신하고 깨닫고 회상하고 붙잡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국교도들이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곳이 바로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 청교도,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이 땅에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쌓았던 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영국 국교도 속에서 제도와 법제 속에서 태어나면 유아세례 줘야 되고 또 제도 속에서 형식화된 그러한 예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서 예배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신앙이 개신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현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하겠지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한번 찾아가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이 형식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주일 낮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을 통한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있지만은 공예배, 함께 모여서 corporate worship.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예배를 회중예배, 공중예배라고 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어요. 혼자서 집에서 단을 쌓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은 1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거기에서 얻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가 십자가의 귀한 공로로 구원받아야 할 귀한 존재이고 또 그러한 타락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게 되고 십자가 부여를 붙잡게 되는 그런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성소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과의 귀한 은혜를 꼭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 그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주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빙산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고 빙산 밑에 있는 더 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삶을 통한 예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한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더 준비하고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불편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이러한 것이 삶의 표현으로 우리의 공예배로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교회 주차장이 가장 은혜가 많은 장소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정리를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회에서 주차정리를 몇 년 하다가 장로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좋은 그 미니스트리 현장이 주차장이다. 한겨울에 참 사실 그 주차정리를 오랫동안 하려면 참 힘든 일이에요. 헌신되는, 보통 헌신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동차 주차장이 가장 은혜가 많대. 왜 사람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차장에 가서 다 은혜를 쏟고 가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나와서 싸우고 주차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데 주차하고 예배 드리려고 말이죠. 애매하게 주차하고 주차위원회 말을 듣지 않고. 이게 오늘날 한국 교인들, 미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인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한 예배, 예배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 다 쏟아버리고 맹숭맹숭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통한 예배, 그리고 공예배 철저하게 잘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본 사명은 훈련이다. Primary mission of the church is discipleship.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해야 할 일이 뭐야?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그런 원석들은 깎여져야 합니다. 깎여져야 해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고 영성훈련하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더 힘을 기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죠? 뭐 나를 향한 평가, 뭐 우리의 민족을 향한 평가, 교회를 향한 평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평가받아야 되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트리고 좌절케 하는 그러한 허구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물결을 바라보니까 넘어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우리의 열정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 거기에 더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고난을 이기고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땅으로 만드는 일에 애써야 되겠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유언으로 해주신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고 한마음 되셔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한 연대가 돼가지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가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비차 연약한 그릇입니다. 때리면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몸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의 몸을 해치거나 넘어뜨리는 자는 원수요 마귀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를 주님 앞에 더 낮추어서 제가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잘 동참해 주시고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 가족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과거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자식들을 구타하고 엄마를 구타하고 정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이 폭력이 가족을 망치는지 몰라요. 너무나 큰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어요. 술만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을 불러다가 놓고 불질러서 같이 죽자 이런 험한 말도 하고요. 그러니 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던 아버지가 결국은 집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둘째 오빠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남모 호랭개교를 믿었는데 그 빠졌는데 우울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18살 때 산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큰 오빠는 불교에 빠졌었는데 25살에 한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무려 7년 안에 6명의 가족 중에 7년 안에 6명 가족 중에 절반이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마 하나님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귀에도 권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 귀에도 다음 죽을 사람은 너다 죽어라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은 편하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으셨어요. 교회에 나가서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건네준 전도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성령 받고 불을 받고 온 가족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으로 두 아들을 자살로 잃은 어머니의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오직 예수 하며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삶을 비관했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처럼 절망적인 현실 속에 빠져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공사장에 가서 식당을 하면서 독거노인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1년에 두 번 한글도 모르던 사람이 1년에 두 번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요. 그래서 식당도 개업했고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니까 여기가 식당이야 교회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남동에 새생명의 집이라는 공동체 만들어서
노숙자, 교도소, 출소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들을 돌보고 10년 후에는 한남동의 천사라 불리면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따님인 선교사님도 자살 충동으로 죽으려다가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또 은혜를 받고 치과의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멕시코로 아예 가서 그곳에서 치과의사를 하면서 많은 그 멕시코의 영혼들을 구하는 멕시코 선교사가 되었고 그 남아있던 그 오빠도 같은 멕시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귀한 사역을 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귀한 계속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세우고 재정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곳에만 사용하고 미국 멕시코에 교회를 설립하고 멕시코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사역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 고아원에다가 뼈를 뿌리라 가루를 뿌리라 라고 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복음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를 박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단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라, 주의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했던 그 말을 통하여 변화됐습니다. 한국 민족도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교의 사명, 예배의 사명, 또 제자 훈련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통하여 힘을 합하여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의 귀에 귀를 닫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일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 예. 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십일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와 저들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길일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길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명령해 주셨다면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날 주님을 대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엘리야의 남은 7천명처럼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씌우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좁은 길, 성령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귀한 기본 명령을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